윤채야, 설거지 다 했어? 와, 대단한데, 윤채? 와, 대단하다, 윤채. 엄마가 사진 전부 정리하고 이제. 엄마가 같이.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좋아, 윤채야? 응. 얼만큼 좋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좋아? 그러면 고맙다고 표현해줘야지. 언니 고마워. 고마울 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안아줘야지. 아이고 언니 안아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윤채. 엄마 여기 아파. 고마워 윤채 이거 봐 봐봐. 아니 우리 윤서는 손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네. 봐봐. 짜잔. 언니 우와. 거랑 은채 겁니다. 돈도 만들어야겠다. 사장님, 저 네? 사과 하나랑 복숭아 하나 주세요. 아직 언니가 돈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팔아도 돼요. 팔아도 돼요. 그냥 파세요. 복숭아랑 뭐요? 사과. 사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래. 5,000원 감사합니다. 5,000원 드릴게요. 과일 파는 예쁜 사람들 안녕. 많이 파세요. 네. 많이 네. 많이 파세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도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여러분, 아니 오늘 투썸에서 좀 주문을 했는데 그거 먹기 전에 얘네는 제가 인스타 보고 주문한 나리꼬모의 쿠키랑 크럼블 4종이에요. 목소리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쑥스럽다고. 얘는 황치즈 쿠키.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예전 제가 맑은 때뜨롭인가 고기처럼 근데 고기보다 훨씬 두껍고 꾸덕한 느낌? 제가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볼게요. 전자레인지 돌려도 맛있네요. 쫀득쫀득한 되게 맛있는 쿠키 도우에 위에 달달한데 뽀또 느낌이 아니라 좀 달콤한 체다치즈. 너무 맛있는데? 얘도 얼려놓은 상태에서 먹고 반은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럴게요. 초코 쿠키. 제 개인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꾸덕꾸덕한 식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얼려 먹는 것도 맛있는데? 부드러우면서 달달한 생초콜릿. 10초 돌리니까 가운데가 엄청 부드러워져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꽁꽁 얼려먹는 게 더 맛있네요. 얘는 피넛버터 딸기잼 크럼블인 것 같아요. 맛있네. 목 맥히는 그 있죠 여러분.
도넛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댓글 엄청 달렸던 곳인데 도넛은 택배를 안 하나 봐요. 땅콩버터랑 딸기잼 들어있고 소보루, 그리고 겉에 되게 바삭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타르트지예요. 소보루빵, 딸기잼, 땅콩버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좋아해. 얘는 애플 크럼블. 이거는 제가 6개 세트가 하나 더 있길래 그건 더 샀거든요. 사과팡이랑 약간 여러분들 애플잼 쿠키 알아요? 저는 원래 피넛버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맛있게 먹을 방법이 지금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휘핑.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요렇게 요거랑 휘핑이랑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랑 어울려가지고 소리 나니까 잠시 요쯤에서 과자를. 얘는 포카치 김치볶음밥 계란후라이. 하얀색에서는 계란 흰자 맛이 나고요. 짭조름하고 얘는 약간 달콤하면서 김치볶음밥. 맛있어 죽겠다 이거보다. 경험해본 걸로 만족. 포카칩은 파란색, 초록색 그 봉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계란 맛이 약간 호불호 굉장히 갈리겠는데? 얘네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노션 대추야자 초콜릿 3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초콜릿도 좋아하지만 대추야자도 예전에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밀크, 다크, 어소티드. 대추야자 안에 아몬드 들어있고 겉에 초콜릿 감싸고 있고 이거는 대추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맛인데 저는 대추야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진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샀어요. 이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뭔가 수고한 날을 위해서 굉장히 달콤한 디저트를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 얘네는 투썸 플레이스의 바닐라 크로캉 롱슈.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바닐라 크로캉 롱슈, 초콜릿 크로캉 롱슈. 맛있는 바닐라 크림 들어있고 겉에는 그 완전 바삭하진 않고 그 뭐죠? 요거 약간 요렇게 맛있는 그 있잖아요. 쿠키 뭐 머랭 뭐. 옛날에 제가 디저트 산 건가? 그 크로캉슈가 조금 더 맛있긴 해요. 근데 여기도 괜찮네요. 많이 안 달고. 밑에 이런 빵피 부분이 살짝 아쉬운? 초코까지 먹어보고. 초코는 무슨 가루가. 얘는 초콜릿 크로캉슈. 아까 말했지?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잼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라즈베리 잼 같은데 잼이 조금 있고 수초생 맛이 살짝 나요. 저는 한번 경험해 본 걸로 만족할래요. 맛있는데 한 번쯤 사 먹어볼 만해요. 얘네는 퀸즈 캐롯이랑 레드벨벳 케이크. 원래 그 흑임자인가? 원래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거는 없나 봐요. 홀케이크밖에 없더라고요. 와, 이거는 요 당근 케이크 중에 요 크림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맛이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달달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근데 원래 저는 오늘의 주 목적은 저쪽에 있는데 뭐 갑자기 라면 생각이 간절하고 막 그러네요. 뭐 없던 거. 아, 근데 저는 원래 당근 케이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레드벨벳 되게 매력 있어요. 초콜릿 아니고 종이네. 초콜릿인 줄 알고. 레드벨벳 아무튼. 와, 진짜 진하네요. 진해 여러분. 조금씩 해가지고 커피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매니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얼마나 두꺼운지 위에가. 휘핑이랑 먹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 여러분 왜 머릿속에서 라면이라는 두 글자가 떠나지 않는 거죠? 고지가 눈앞이다. 당분간 케이크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며칠은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저 원래 오늘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얘는 클래식 가토 쇼콜라. 이게 뭐 리뉴얼돼서 더 맛있어졌다고 뭐 저 투썸 알바생인데요 하고 댓글들 달려가지고 일단 그래도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 초콜릿 아니고 종이. 지금 이렇게 잘랐고요. 맛만 봐야겠어요. 딱 진짜 이만큼만 먹고 은서랑 라면 한 젓가락씩 해야지. 요거 어? 뭐야? 왜 분리가 돼버렸지? 이거 초콜릿 부분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왠지 초코가 더 많아진 것 같아. 뭐가 리뉴얼됐다는 거지? 아무튼 뭔가 더 초코가 굉장히 많아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완전 이 중간에 있던 초코가 진짜 많아졌는데? 홀케이크라서 그런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매력인데? 여러분, 저는 진에어 컵면이랑 컵누들 댓글에 고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은서도 지금 먹고 있어요. 이거 청양고추 마요네즈가 얼마나 맛있는데. 육개장인데 완전? 그래? 응. 일반 육개장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좀 조금 살짝 더 매운 육개장?
막 엄청 맛있다기보다 그냥 먹을만한. 먹을만한 정도? 왜? 엄마 되게 잘 먹는다. 누가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은서야? 맛있어, 전주불교 피자. 야, 이거 똥집 튀김 맛있는데? 어쩌면 멋지다. 이거. 맛있지? 맨날 한번 집에 오면 엄마 피자 좋아하니까 이걸로 시켜줘야겠다 맨날 생각해놓고 맨날 나 치킨 먹느라고 까먹었다, 맨날. 아, 이거 되게 맛있지 않냐, 이거 크림? 응. 이거 제일 맛있다. 어? 뒤에 빵 도우 맛있어? 맨날 왜 치킨이 오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거. 응, 봐라, 나 이만할 줄 알았다. 여기 들어있는 게 맛있어? 하얀 거? 오늘 시킨 게 맛있다. 쫀득도 맛있고. 맛있고. 이건 내가 원래 맛있는 거 알기 때문에 시킨 거고. 먹어야지 얼굴을 그렇게 바르면 어떡해. 꽤 엄마 다 먹는다 그러면 이제. 재밌었어? 맛있었어? 재밌었어? 재밌었다. 재밌었어? 엄마도 좀 먹으면 안 될까? 맞는 거 맞아. 뭐? 엄마 치킨. 엄마는 치킨이 제일 치킨. 제일 맛있는 치킨으로 주문해줘. 언제가 전화해서 주문하는 거야? 치킨. 제일 맛있는 치킨으로. 엄마 치킨 사줄 거야. 아까 돈 있는 걸로. 할머니가 돈 준 걸로. 언제 엄마 치킨 사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삼천분식에서 주문한 감자폭탄 로제. 요거 로제 떡볶이 제일 매운맛이고 같이 온 감자튀김이랑 요거는 크리스피 무뼈닭발 추가했고요. 얘는 대패볶음밥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또우장이랑 요우티아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콩국에 뭐 그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중국당면 추가했어요. 삼천분식은 중국당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뭐죠? 배떡하고 되게 비슷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떡볶이 집들 중에 중국 당면 제일 맛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로제가 이렇게 맛있다니.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저는 설명서에 써져 있거든요. 좀 따뜻한 물에다가 전 좀 걸쭉하게 탔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거 그거 배지밀에다가 미숫가루랑 콩가루 넣어놓은 그런 되게 고소하고 달달한 그런 맛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담가놨거든요, 여러분. 아, 숟가락. 이건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마치 공기를 튀겨놓은 듯이 요렇게 진짜 여러분 딱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담가놓고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근데 맛이 괜찮... 이게 아침 식사 대용 딱 그거네요, 여러분. 연 찍으니까 맛있는... 되게 공기 같은 빵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빵을 굉장히 공기같이... 떡볶이 떡은 약간 신전 떡볶이 비슷한 것 같고 여기는 어묵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로제 시켜야겠다. 오랜만에 로제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밑에 있는 거 건져냈더니 여기다가 청양고추 먹으면 안 되겠다. 되게 맛있게 매워요, 여러분. 닭발튀김인데, 근데 이거는 이게 9,000원이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매니아층이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추마요? 근데 맛있네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대패 볶음밥. 굉장히 흩날리는 그 뭐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흩날리는 밥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올려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볶음밥도 약간 대패 삼겹살 넣은 그 거기다 비벼 먹는 그런 볶음밥 같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분명히 댓글에 언니 배떡하고 삼첩 중에 어디가 더 맛있었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못 고르겠어요, 여러분. 살짝 매우려고 할 때 이거 먹어야겠다. 뭔가 같이 곁들여서 먹지 말고 아침에 밥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근데 저는 매력 있어요. 여기는 제가 좀 약간 추천해도 될 것 같아요. 로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릴 때 더보기란에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림프 마사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댓글에 좀 자세히 알려달라는 그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 딱 요분 거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동환 TV라고 그 영상이 아무튼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알려줄 것은 뭐냐면 이건 그냥 우연히 본 영상인데 그 뇌운동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 목의 흐름이 좋아야 뇌로 그 혈류가 잘 흘러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 옆으로 돌리는 동작들 굉장히 좋은데 닥터 데디라고 그분은 이제 뇌 재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뇌 너무 좋은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셨는데 왜 이것도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아까 우리 림프 마사지 한 것처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나한테 도움되는 이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고 늘 좋은 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이것도 링크 달아드릴게요. 아 일단 방법은 앞에 이렇게 손가락 놔두고 얘를 주시한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눈을 시선 여기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 고개 왔다 갔다 하는 거 20번을 하루에 한 30번 정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면 돼요. 이건 우리 부모님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떡볶이 떡이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맛있어 진짜. 뭐야 어 중당? 어 중당 벌써 다 먹었어요. 괜찮아요. 어 맛있다. 어 중당 벌써 다 먹었어? 제가 중당만 주워 먹었군요. 진짜 맛있겠죠? 와 이제 매운 기운이 막 올라와요. 이건 제가 보여주려고 꺼내놓고 여기에 14개인가? 이렇게 포장돼 있단 말이에요. 간편하게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리뷰 잘 살펴보고 사세요 여러분. 알겠죠? 이 닭발도 진짜 맛있는데 그 포장된 무뼈 닭발도 보면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오늘 박수를 제가 안 쳤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완벽하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제 이건 후다닥 후다닥 먹고 디저트 가져올게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 죽을 뻔했네. 와 여러분 진짜 리조또 디저트 가지고 올게요. 맛있게 먹어. 맛있겠지 그거.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얘네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얘네는 호떡당의 꿀호떡이고 얘네는 사홍원의 옛날 꿀호떡이에요. 뭐가 더 맛있을지 궁금해서. 아, 이렇게
안에 사각사각 씹히는. 약간 설탕 씹히는 소리가 들리려나? 약간 날파리. 이놈 자식. 그 호떡이라기보다 약간 빵 같은 느낌이에요. 호떡 빵 같은 느낌? 맛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먹어보고. 근데 원래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도 되던데. 얘는 좀 더 꿀떡, 아니 꿀떡이래. 꿀떡 같은 느낌이네요. 장난 아닌데 이거? 호떡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이네요. 개인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이거 꿀은 진짜 얘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사원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아, 왜 그 호떡을 험난하게 먹지? 아, 여러분 틴트 바르는데 유난히 색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오랜만에 얘랑 먹을 거예요. 하겐다즈 피넛버터 크런치. 뭐야? 제가 지금 전자레인지 30초 더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약간 꿀이 이렇게 더 녹았어요. 아,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아까 사각사각 끓였던 건가? 여러분 맛있겠죠? 아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전자레인지 살짝 더 돌려야 되나? 아 진짜 맛있다.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같이 들어오니까. 맛있네. 아, 뭐 사운께 더 맛있다, 호떡당께 더 맛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약간 호떡당은 빵이 좀 더 퐁신퐁신하고 사운은 꿀이 좀 많고. 막 아이스크림이 녹고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 빵피 부분은 확실히 호떡당 이게 드셔보셔야 알아요 이걸. 차이가 제가 다 자막으로 댓글 달게. 아니 댓글이 댓글이 돼. 자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 저 지금 에어프라이어 또 돌려야 될 것들 있거든요 여러분. 금방 또 가지고 올게요. 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스트루베 시나몬 스틱. 요거 여러 개 샀거든요. 이렇게 안에는 지금 이렇게 비어있죠. 이런 식으로 막대 스틱 과자들이 여러 개 들어있고 지금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과자도 돌려왔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완전 취향 자격이에요, 여러분. 뭔가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뭔가 굉장히 바삭하면서 더 맛있어진 느낌. 맛있다. 시나몬 막 흑설탕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휘핑.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올게요 여러분.
아, 요 정도는 한 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최대한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이만큼 남은 것도 잠깐 냉동실에 넣어놓고 올게요. 얘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인절미와 호두 아이들. 안에는 요런 아이들이 들어있고요. 그거 제 아이스크림 안에다 넣어서 먹어야겠다. 완전 한미 입맛 저격한 막 그런 있죠. 평상시에 인절미랑 호두광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할 맛이네요. 이거는 호불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은 상태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먹어보고 자막에 맛 설명 해드릴게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안스 베이커리의 명란 바게트. 우와, 여러분 저 솔직히 이거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리뷰가 너무 좋길래. 아, 이 맛을 뭐라 설명해야지. 아무튼 명란 눈에 보이고요, 여러분. 명란 마요네즈 그런 거. 쫄깃한 바게트에 적당히 짭조름한 명란 바게트. 뭐 아무튼. 달달한. 아, 지금 제가 약간 식어가지고 그 바게트에 질깃한 식감 있긴 한데 이래서 리뷰가 좋았구나. 맛있는데 이거 푸노 언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는데 아니야? 전혀 진짜 기대 1도 안 하고. 맛있네요, 여러분. 저 이제 얼른 저녁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운서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지금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랑 대충 해놨거든요, 아까. 아, 종종 사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고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사 먹게. 아, 사 먹는데. 더 맛있게 먹게. 아, 배부르네요, 이제. 저 요즘 배가 되게 자주 불러요. 맛있죠? 얘를 우유에 찍은 거면 맛이 이상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전혀 비리지가 않네. 괜찮은데?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만나 감자탕에서 주문한 뼈찜이고요. 얘는 마트에서 산 양장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원래 감자탕 그 등뼈 엄청 좋아하는데 뼈찜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 맛있는 아구찜. 콩나물에 약간 당면같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는 잘 안 보이죠? 요 겨자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와, 이거 편집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걸 일단 먼저 먹고. 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등뼈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막 새벽에 일어나서 감자탕 한창 진짜 감자탕 엄청 유행할 때 주문하면 그 끓여 먹을 수 있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부터 그 끓여가지고 먹고 막. 그러면 양장피. 근데 이게 중국 당면 아니죠? 삥하고 막 머리 뒷목 잡고 이거 느끼고 싶어가지고 제가.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할 것 같은.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맛살명 하나도 안 하고 그 되게 맛있는 아구찜 있잖아요. 매우 그렇게 맵진 않고 딱 맛있는 아구찜에 아구보다 솔직히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뭐 이거는 원래 분홍 언니랑 평소에 감자탕 먹을 때 만나 감자탕 자주 가는데 이 전국 체인점이겠죠?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 MBTI 그거 너무 궁금하다고 매번 달려서 어제 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감자탕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알아놨거든요. 조만간 감자탕도 리뷰해볼게요. 맛있네요. 저 여기 그동안 여러 번 배달을 시켰었는데 항상 그 뭐지? 자동 취소? 막 돼버려가지고 못 먹고 있다가 오늘은 사장님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괜찮겠냐고 전화가 와서 오케이 여름에 진짜 입맛 없어질수록 자꾸 시원하고 새콤하고 막 이런 거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 요즘에 조만간 또 메뉴가 약간 머릿속으로 떠올랐어. 회파리. 회파리 맞죠, 이거 여러분? 코끝은 막 톡 쏴가지고 근데 밥을 안 볶을 거라서 내일 빨리 먹고 콩나물에 밥을 비빌게요. 아 겨자가 우삭 이 맛에 먹는 거라서 근데 이거 뭐지 진짜? 뒤에 콩나물은 놔뒀거든요, 여러분. 아, MBTI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요거 나왔거든요. ENFJ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존 쿠상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믿고 이끄는 지도자 인구의 대략 2%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배달이 늦게 와서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라서 여러분 진짜 맛있는 냄새나 완전 진짜 맛있겠다. 밥을 진짜 조금만 비볐어. 이따가 먹을 게 있어서 콩나물이 너무 많았어요. 아 콩나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게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얇은 당면들 들어있거든요.
너무 궁금했던 거 시켜 먹어본 거라서 아주 가끔 종종 시켜 먹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진짜 감자탕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야, 비울 수도 있어. 이따 와. 은서가 학원 다녀온다고 나갔어요, 방금. 저도 얼른 먹고. 아, 또 친정엄마 찬스 써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으면 애들 방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저는 이제 후다닥 먹고 일단 상황을 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당연히 이제 친정엄마 찬스. 아, 근데 원래 엄마가 떡 가지러 오시는 길이었어가지고. 얘네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주문한 참순찰 떡빵. 거기에 이렇게 뭐였지? 모둠으로 뭐 된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40개 샀거든요. 20개부터 해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 저는 40개 55,000. 근데 여러분 엄청 커요, 진짜. 하나가 주먹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 주먹보다. 그리고 기본부터 먹어볼게요. 여러분, 엄청 특이해요. 옛날에 우리 절구로 떡 쥐어서 먹었잖아요. 먹었었거든요. 밥알이 그대로 씹히는 느낌. 여기 보면 안에 팥도 진짜 맛있는 팥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안 달고. 이 떡이 너무 특이해요. 아, 밥알 같은 요 떡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20개에 28,000원이었는데 굉장히 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먹으니까 팥빙수 생각나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여러분. 얘는 쑥. 아, 이게 보이려나? 이렇게 밥알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여기 떡 진짜 맛있다, 아까 하나 드셔보시고 그 말 했을 때 저 너무 설레었거든요. 먹어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연유 안 해먹어도 돼요, 여러분. 약간 밥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진짜 아침 대요. 떡 얘기할 때마다 아침 식사 얘기하네. 얘는 수치리. 아,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리보다 쑥. 아, 그동안 뭐 요 근래 먹었던 떡들은 약간 젊은 사람 겨냥한 듯한 그런 떡이라면, 여기는 진짜 어른들한테 선물해주면 되게 좋아할 그런 떡이네요, 여러분. 그 씹히는 밥알이 더 부드럽네요. 이거 4개 먹으니까 엄청 든든해요,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막 부포만감 느껴지면서.
팥도 많이 들어있고. 너무 부드러운데 저 먹으면서 이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닦고. 얘네는 마케도 감자톡 매콤달콤 허브솔트. 안에 과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얇은, 빼빼로보다 훨씬 얇은 애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짭조름하거든요, 여러분. 시즈닝. 감자칩 이런 거랑 좀 다르고 완전 시즈닝 과자예요, 여러분. 시즈닝 과자. 나뭇가지처럼. 뭐라 그래야 되지? 치토스 같은 과자 옆에 붙어있는 그런 시즈닝 같은. 사먹진 않을 것 같은데 시즈닝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 드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거 감자 과자 아니고 그냥 양념 과자. 얘네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X1 타르트.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캐러멜이에요. 얘네 너무 기대돼가지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몇 봉지 들어있지? 24봉지 들어있네요. 제가 3,300원씩 주고 산 것 같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가, 얘네 사이즈가 그 뿌띠 몽쉘인가? 걔네 사이즈네요, 여러분. 굉장히 담백한 비스킷에 초콜릿? 이거 가운데 캐러멜 잼 있어요, 여러분. 맛있네. 이거 손절인지 살짝 데워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캐러멜.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분들 있겠네요, 여러분. 더 돌려야 되나? 전 카라멜이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카라멜은 또 사 먹을 것 같아요. 카라멜, 카라멜. 먹을수록 맛있는데요, 여러분. 빈츠를 너무 섞어 같이 되게 달달하거든요, 여러분. 나 카라멜 먹을. 거기다 가격까지. 이제 저는 이거 먹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얘는 삼립 골든 버터 스틱. 이렇게 길다란 빵들이 들어있고 되게 맛있는 버터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 네모내가지고 그 있죠, 여러분. 그 빵하고 맛 되게 비슷해요. 파리바게트랑 편의점 파는 거. 와,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부드러워졌네. 맛있네. 얘도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야겠다. 특별한 맛 아닌데 맛있는 그 뭐지? 치즈팡 뭐지 그 이름?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자막에 써드릴게요. 그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린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항상 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무조건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기.